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사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2021년 신축년 네. 새해 대박나는 띠와 나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 네. 그 대박나는 띠와 네. 제가 나이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자, 33살, 33세 무진생 용띠분들 네. 용띠분들은 올해 조금 좀 마음의 갈등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 마음의 갈등, 뭐 좀 심적으로 좀 힘들다거나, 네. 뭐 금전으로 힘들다거나, 아니면 또 뭐 가정사에 네.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네. 34세가 되는 내년 네. 2021년에는 네. 취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좀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서 네. 좀 내려놓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다시 내년에 다시 도전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내년에 도전하면 그래도 취업도 할 수 있고 네. 또 내년에는 또 마음먹었던 일이 네. 좀 희망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21년이 될 것 같아요. 아, 실타래가 하나하나씩 풀릴 수 있는 그런 그럼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네. 그리고 결혼하려고 네. 마음먹었다가도 뭐 금전 때문에 힘들어요. 뭐 또 좀 마음이 안 맞아서 좀 네. 결혼을 조금 미루거나 조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내년에는 결혼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혼해도 괜찮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도 있고 네. 마음이 또 안 맞아서 네. 또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내년에는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네. 내년에는 뭐 힘들었던 게 이런 게 조금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 네. 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새로운 아이템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네. 새로운 아이템도 내년에 생길 운에 들어와 있어요. 아, 네. 21년에는 네. 좀 도전 정신과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귀인도 만나고 네.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상사를 만날 수 있는 운이에요. 희망을 갖고 계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40세 신유생 닭띠들 21년에는 41세가 되죠. 네, 그렇죠. 자, 취업하려고 했다가도 또 낙방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올해. 네. 또 뭐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어요. 막 그래서 또 그 달에 운이 안 맞아서 또 낙방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내년에 21년도에는 네. 도전해봐도 괜찮아요. 단지 뭐 신유생 닭띠들이라고 해서 네. 삼재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내년에는 그래도 신축년하고는 또 합이 드니까 네. 어쨌든 내년에는 뭐 새로운 도전도 해봐도 되고 또 부동산 이쪽으로 관심들을 갖는 분들은 네. 또 그런 쪽으로 관심도 가져도 되고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운도 들어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장사를 해봐도 괜찮고 또 영업적으로 해도 괜찮고요. 네. 또 이사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문서운이라는 거는 네. 내가 뭐 땅 문서, 집 문서만 문서가 아니라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진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변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그 문서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도 있고 네. 삼재지만 올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삼재라고 해서 좀 낙담하지 말고 좀 용기를 갖고 네. 내년에는 그래도 대박이 난다고 하니 네. 희망을 잃지 말고 그럼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라고 예, 알고 있는데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삼재 때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부동산 쪽으로도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건물을 사서 선생님 뭐 가격이
띄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용기 잃지 말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41세 경신생 네.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 42살, 42세가 되는데 올해는 힘들었지만 뭐 관제가 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관제가.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 봄 정도 되면 관제가 또잘 풀려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장사를 하다가 선생님 너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네. 내년에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이별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올해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내년에 또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도 있어요. 또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네.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년에는 경신생 42세 되시는 분들은 네. 괜찮아요 내년에 신축년에 그래도 집을 한번 사볼까 이런 분들도 네.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장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었지만 그렇죠. 내년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변동해도 괜찮고요. 뭐 금전이 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런 게 변동이 올해 좀 많이 좀 많았거든.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나간 금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해도 괜찮고. 이 나이 때는 뭐 땅을 뭐 산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드물죠. 드물죠. 드문데 그래도 뭐 땅보다는 집장만을 좀 한다고 해도 괜찮고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네. 집을 좀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큰 집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죠. 아,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원숭이띠인데 53세 무신생 원숭이띠들은 내년에 54세가 되죠. 이런 분들도 새로운 뭐 도전이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올해 무거웠던 짐을 내년에 내려놓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들 특히 요 50대 나이대가 애매모호한 나이대예요. 이때가 뭐 직장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죠. 장사를 하다가 의욕이 떨어져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올해 21년도에는 그래도 새로운 뭐 인연도 또 만날 수 있어요. 특히나 돌싱들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고 집을 요때 또 마음 먹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은 뭐 새로운 집을 투자를 해서 조금 뭐 대출을 받거나 이래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사세요. 50대라고 하면 지금 활발히 이렇게 좀 움직이실 때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운들이 들어오니까 활발히 움직여라. 네, 활발히 움직이고 문서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문서라는 거는 뭐집 문서, 땅 문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전도 나간 금전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요 나이 때 애들이 한창 또 이제 그뭐 취업 준비하든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자제분들이 좀 공부를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학 들어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또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나서 내년에 좋은 대학 가시는 자제분들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내년 21년도에는 그래도 새 희망을 갖고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대박이 제일 대박이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아, 53세군요. 돼요 네네 아, 자, 그리고 44세 정사생 뱀띠들 올해 삼재고 내년에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지만
이들이 좀 오래 바쁜 사람들은 또 바빴고, 네. 그렇지 않고 힘들었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렇죠. 이동 변동도 하고, 뭐 줄여서도 이사를 가고, 또 장사가 안 돼서 그렇고, 직장 내에서 뭐 굳은 소리 듣거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내년에는 그런 먹구름이 싹 가시고, 내년에는 변동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네. 또 이사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이 안 나갔거나 뭐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시는 분들도 네. 계셨는데, 내년에는 가게 또 변동이 있는 분들은 가게 매매도 돼요. 내년에는 무난하게 넘어가고, 좀 부모의 갈등도 없잖아. 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부모하고도 조금 좋은 소식도 들릴 거고, 이 44세 되신 분들은 금전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돈, 돈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이분들이 금전이 조금 어려움이 조금 풀린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또 신용 등급도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내년에는 좀 삼재라도 괜찮은 삼재, 복삼재.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55세 병호생 말띠들. 네. 예, 내년에 56세 말띠분들은 뭐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좀 주춤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문소운도 있어요. 아, 네. 예, 문소운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새로운 동반자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양력 지금 10월인데, 네. 이달 지나고 나서 다음 달부터 11월 달부터는 조금 피는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1월 달, 빠르신 분들은 아마 표시가 날 거예요, 아마. 이 병호생 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주춤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마음먹었던 일을 내년에 네.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과감하게 하셔도 내년에는 대박이 납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나라, 운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좋은 쪽으로 가는 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